매서운 추위를 뒤로하고 남도로 향한 길. 바다를 품고 선 산과 만난다. 분주히 아침을 여는 삼천포항. 갯내음만큼 짭짤한 사람 냄새 진동하는 부둣가엔 제철 맞은 대구가 풍어를 이뤘다. 어두운 바다 가르며 낚아올린 갖가지 생선들. 한바탕 부려놓고 펼치는 해산물 난정. 이곳 부둣가에선 매일매일 볼 수 있는 일상일 뿐이지만 도시에 사는 이방인들에겐 귀한 구경거리다. 그중 가장 진풍경은 수산물 경매. 상인들의 눈치싸움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시끌벅적한 항구에서 시선을 던진 곳에 부드러운 산 능선이 다가선다. 오늘 오를 와룡산이다. 아니 여기 와룡산에도 평상시 눈이 이렇게 자주 와요? 눈이 눈 오신다 그러니까 눈이 처음이 안 오는데 20년 만에 왔어요. 20년 만에요? 네. 오. 20년 만이라는 와룡산의 설경은 어떤 모습일까? 상사바위를 했어. 상사바위 정상에 서면은 그 남해안 바다하고 시가지가 이렇게 다 보였습니다. 대회 코스면은 기분 재밌겠네요. 오늘 제일 추석을 했는데. 와룡산은 800m 남짓의 높이만 보고 가벼이 여겼다간 낭패보기 십상인 산이다. 코스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경사가 급하고 험한 구간도 많아 오르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높은 키보다는 너른 품을 가진 산. 와룡산은 그 품 속에 수많은 얼굴을 감추고 있다. 예. 아유. 아이고, 이 좀 천천히 좀 가주세요. 이 동네 이 로컬을 따라가려니까 아주 그냥 힘드네요. 아유. 따뜻해. 네, 햇살이 너무 따뜻하고 좋죠. 네. 이렇게 햇살이 쫙 들어오면은 우와. 정말 심리적으로도 네. 안정감이 느껴지고 네. 아주 느긋해지네. 네. 아주 좋아. 등산이라는 같은 취미를 가진 부부. 어지간한 고산들 두루 다니다 보니 다시 작고 푸근한 산들이 그리워졌다. 그렇게 찾아온 와룡산이 내어주는 선물 같은 풍경. 아유. 우와, 무지하게 멋있는데? 여보, 아니 올라가서 저거 좀 봐봐. 와룡산은 한류해상 국립공원에 속해 있어 오르는 내내 다도의 풍광과 마주할 수 있다. 아련히 경계가 지워진 하늘과 바다 사이로 섬 같은 산이. 산 같은 섬이 늘어서 있다. 봄날 같은데 이쪽은? 이쪽이 보는 신항 고항. 예. 그 지금 보이는 배가 제주 예. 가는 배입니다. 아, 저. 아. 네. 아, 여기서 제주를 가고 그래요? 매일 운항합니다. 제주. 아.
그렇구나. 나오니까 시원하니 좋네. 그치, 어. 맨날 이 좋은 골라두고, 어?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건데 말이야. 바깥에서 보면 울창한 숲으로 영락 없는 육산의 모습을 하고 있는 와륜산. 하지만 막상 그 안을 걸어보면 속속들이 바위길이 참도 많다. 겉모습만으론 다 알 수 없다. 가까이 들어가 함께 나눌 시간만큼 조금씩 들여다보이는 그 속내. 너른 품의 산도, 비좁은 마음의 사람도 별반 다를 게 없으니 사람이 산을 닮은 걸까? 산이 사람을 닮은 걸까? 밧줄 잡고 올라야 할 만큼 비탈진 바위길이 심심찮게 길을 막고 선다. 그럼에도 와룡산을 손금 보듯 꿰고 있는 토박이 산악인 걸음엔 거침이 없다. 부부도 서둘러 그 뒤를 따르지만 영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생각보다 많이 짜릿한데? 어, 눈이 써서 어. 네. 어? 많이 미끄럽다, 그치? 아니, 우습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 좀 조심해야겠어. 재밌어. 이것저것 다 있어서. 안면도 있고, 어. 바다도 보이고. 아, 이제 차 될 것 같은데? 이거 가다가 지금 해서. 돌탑이 있네. 문선산에 돌탑이 꽤 많이 있네. 이런 거는 그냥 가는 게 아니야. 뭔가 돌을 하나 올려놓고 소원을 빌고 가야 돼. 돌 좀 한번 찾아보자. 대고 그러는데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지. 건강하기 바라고. 좋은 일 많이 생기고. 재미나게 살았으면 좋겠어. Would you know my name? 바윗길을 오르느라 잠시 걷어졌던 시선이 어느 틈에 다시 바다로 향한다. 하늘빛과 물빛이 지푸르게 뒤엉켜 사방에서 밀려들어온다. 유난히 잦은 바윗길에서 예상할 수 있듯 와룡산은 경상도 지역에서 이름난 암벽 등반지다. 많은 산악인들이 히말라야 같은 고산 원정의 훈련을 위해 와룡산의 암장을 찾는다. 잿빛 맨살을 드러낸 채 수직으로 솟구쳐 오른 상사바위. 대개의 상객들은 그 거대한 위용 앞에 압도당하기 마련이지만 바위 마스라는 클라이머들에게는 한 번쯤 도전하고 싶은 벽으로 꼽히는 곳이다. 이 슬랩이 상당히 길어 보이는데요? 한 100m, 100m 정도 됩니다. 100m나 돼요? 경남의 산꾼들이 히말라야 가기 전에 주말이 연습장입니다. 이거 도장도 깔아놓고 이거 주말에 올라가는 거예요?
부부가 모두 고산은 물론 암벽 등반도 즐기는 터라 강인하게 뻗은 와룡산의 암장이 더욱 눈길을 붙든다. 와, 이거 되게 멋있는데? 예. 네. 직벽으로 100m. 직벽으로 100m요. 와. 조심조심. 좀 조심해서 내려가. 알겠습니다. 위험하다. 조심조심. 잡으라고 해놓는데 어둠. 그렇지, 던지네가. 계속 가팔러요. 응. 우리 살살 잘 내려가야 될 것 같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아, 여기가요? 어, 데크도 만들어 놨네? 데크도 있고, 하고. 물은 어디 있어요? 물이요, 조금만 가면 있습니다. 아, 이쪽에요? 오, 여기가 완전 천혜 야행터네, 그러면은. 옛날에는 요 밑에 마을 사람들이 요쪽 넘어다닐 때. 마을 사람들이요? 도암제. 아, 도암제. 이제 97년도 대통령기 등산대. 97년도에요? 예. 어, 요즘 꽤 됐네, 그러면. 그때 할 때 그 기념비로. 예. 코스하고 딱 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벌써 40백구 이제 와룡산이 작아도 예. 산꾼이 즐길 수 있는 다 있습니다. 암백, 빙백, 패러글라이징 할 수 있는 거 다 돼 있고 워킹 코스도 6시간, 7시간 코스도 있고 예. 1시간짜리도 있고 2시간짜리도 있고 3시간짜리도 있고 알수록 새롭고 볼수록 궁금해지는 산 와룡산의 매력이 조금씩 천천히 마음을 끈다. 부부의 삶도 그랬다. 대학 캠퍼스 커플로 만나 7년의 연애와 20년의 결혼 생활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에 대한 마음이 점점 더 무르익는 것을 느낀다. 연애 시절부터 지금까지 늘 함께 온 산행은 부부애를 더욱 견고히 다져준 시간들이기도 했다. 여기 사람들에겐 망바위로 더 많이 불리는 전망바위에 오른다. 사방으로 툭 터진 시야에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기에도 남은 길을 가늠해 보기에도 좋은 곳이다. 바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늘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망바위를 넘으면 바윗길을 따라 깔린 목재 데크길에 닿는다. 오늘의 목적지 새성봉에 이르는 길이다. 어휴, 날씨가 좀 추워지는데? 기운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 아까보다. 바다가 진짜 은은하니 멋있네. 진짜 아름다운데? 야, 에이. 섬들 색깔 예쁘지? 난 지금 햇볕이 너무 맑아가지고 햇빛으로 설근하는 기분이야. 와룡이란 이름은 용이 누워있는 모습과 비슷하다 하여 붙여졌다.
그 이름처럼 능선은 바다를 감싸는 채 가로누워 있다. 그 사이로 삐죽 솟은 새선봉. 6시간 만에 닿은 와룡산의 최고봉에는 어느덧 고운 노을빛이 내려앉고 있다. 근데요? 네, 아름다워요. 야, 아니 왜 태양은 뜰 때도 그렇고 지는 순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먼 옛날 바닷물에 온 산이 잠기고 새 한 마리만 겨우 앉아 있었다는 새선봉. 전설 속 바다 멀찍이 물러난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여기 올라 전설 같은 풍경을 마주한다. 잠을 깬 와룡산이 맑은 얼굴을 하고 섰다. 티 없는 하늘을 보니 오늘도 산은 그 전날만큼이나 고운 경치를 나눠줄 모양이다. 기대에 부푼 마음이 걸음보다 먼저 달려가 산마루에 걸린다. 와룡산의 제2봉, 민재봉을 향한 이튿날의 여정이 시작됐다. 나무들이 떨군 낙엽과 십수년 만에 내렸다는 눈이 푹신하게 발끝에 닿는다. 다른 지방의 한파에 비하면 이 날씨는 초겨울 수준. 싸늘한 공기 사이로 간간이 내려앉은 햇살은 제법 따스하다. 아이고. 여기 햇볕 잘 들어온다. 여기 좀 앉았다 가자. 아유. 아유, 좋다. 앉아서 쉬었다 가시죠. 네, 햇살이. 여기 사람하고 연애할 때요. 한 20년 됐는데 벌써. 제가 백두산 정도를 했었거든요. 예, 대학 들어가고 나가지고 한 그때 여름에 50일 동안 쭉 정주를 하는데 그때 이 친구가 일주일마다 지은. 예, 바리바리 음식 싸가지고 와서 지은해도 예, 좀 몇 개 살렸어요. 예. 지원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하소씨 결혼을 했죠 그때. 아. 예. 이렇게 된 겁니다. 아, 여기까지요. 예. 근데 그 부부가 같이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산군들 보면. 아 그래요? 네네. 여기는 흙길이 지루할 때쯤 돌길이 나타나고 돌이 끝날 때쯤 다시 흙길이 나타나고 갈 때도 나오고 참 아기자기하게 잘 섞여 있네요. 저쪽에 보이는 다리가 이름이 뭐예요? 사천대교. 어, 그때 봤던 거. 어, 사천대교. 어, 아유, 아주 그냥 경치가 아주 이쁘장하네요. 예, 네, 능선에서 보니까.
잠깐 평탄한가 싶더니 길은 금세 다시 경사를 높인다. 고갯길을 올라 닿은 하늘먼단. 산 중턱이지만 그 이름만큼은 산마루가 부럽지 않다. 말도 잘 안 나오네. 하늘먼단. 우리 경상도에서는 먼당이라고 그래요. 먼당이요? 표준 말로서 먼당. 그래서 여기는 하늘과 맞닿아 있다는 먼당. 하늘먼당이라고 지었어요. 이 밑에 저 용치 마을 사람들이 지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여기 와서 뭐 안 될 때는 제도 지내고. 제도 지내고. 하늘 먼다. 높은 데 올라와서 그래야지. 이때까지 이때까지. 한 공이 남았어요. 네. 아, 깔딱하게. 자, 지금 1.3km 되시고. 자, 네. 이제. 네. 아이고. 됐다. 벌써 딱 보이네요. 가자. 오는 호흡만큼 목적지도 가까워진다. 얼마 남지 않은 여정의 끝을 향해 무뎌진 다리를 보챈다. 길은 좀 심술맞아도 내주는 경치만큼은 인색함이 없는 산. 눈길 두는 곳마다 여러 폭의 산수화가 그려져 있다. 제일 높은 데가 천왕봉이고, 네. 그렇지? 천왕봉. 그럼 다음에 쭉 산과 고요히 눈을 맞춘다. 어렴풋하지만 분명한 아름다움이 저 너머에서 일렁인다. 이 길만 지나면 민재봉. 와룡산 정상으로 불리던 민재봉은 2009년 고도 재측정 결과 801m 새선봉에게 정상을 내줬다. 아이고. 야. 해발 798m, 와룡산 제2봉 민재봉이 넉넉한 풍으로 지친 산객을 맞는다. 여정의 끝에서 서로를 끌어안은 산과 바다를 만난다. 그 풍경에 취해 황혼도 천천히 내린다. 사천의 자랑이고 경남의 자랑인 이 마룡산이네요. 예, 예. 정말 이 아름다운 산을 같이 하게 돼가지고 아주 기쁩니다. 이 2012년을 보내면서 아주 참 행복한 시간 갖다 만들어 주셔가지고요. 네, 행복하게 생각하고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저희들도 감사합니다. 예, 내년에도 항상 좋은 건강하게 즐거운 사랑 많이 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내년에도 건강하게.
고생 많이 했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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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